개인 사업을 시작한 지도 언 20여 년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유통 분야에서 두각을 내다보니까 동창생 중에 제조 또는 장사하는 동창생 친구, 지인들의 도움 요청이 참 많이 옵니다. 제 시간을 빼서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컨설팅 비용을 받고 정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부자 이야기 67번째 이야기는 오롯이 나에게만 투자하라 편입니다. 네.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어디까지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유통구단인 제 친구 이야기를 본 주제에 대한 결론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인데 자연 친화적으로 닭을 키워서 유기농 계란을 사업 목표로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 친구가 제게 도움을 너무 절실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료로 컨설팅도 해주고, 무료로 마케팅 대행도 해주고, 더 나아가 직원처럼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제 시간을 많이 빼내서 그가 진행하고자 하는 유기농 닭 사업을 무료로 코칭도 하고 사업 방향을 잡아주느라 정작 제 사업은 등한시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양계 산업 전체의 흐름을 알게 되긴 했지만 딱히 제 사업에 뭐 도움을 준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늘 사업이 잘 되면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의 빈말에 힘을 내서 도움을 또 열심히 주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열심히 도와준 저에게 연락이 뚝 끊어지면서 저 또한 제 사업에 바쁘고 전념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와 연락이 뜸해졌죠. 그러던 중몇 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그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나라 검색 포털 중한 코너에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검색창에 나온 그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그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부업으로 하는 삼계탕 사업도 잘 되는 듯 보여집니다. 뭐 친구가 잘 됐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정작 저는 입맛이 씁쓸하더군요. 이 모든 낙담한 감정도 제 탓이겠죠. 시간 관리, 인간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제 탓이겠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유통구단인 제가 담배를 안 피는 이유, 골프를 안 하는 이유, 친구들과 자주 오프라인 미팅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 시간을 오롯이 나만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맥을 만드는 시간에 제 컨텐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시간을 뺏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제가 초등학교 친구라는 명분 하나로 시간과 제 노력을 다해 도와주었건만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금전적 보상도 하나 없이 호련히 사라졌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니까 기분이 별로였던 것이죠. 비단 이 친구만의 사례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수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도움을 요청해 오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무료로 컨설팅 해는 등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투입하는 비용을 시간 단위로 책정해서 자문료를 책정해서 부르죠. 하지만 친구에게 그냥 무료로 다 해주었는데 인생사가 다 그렇듯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에 대한 예의입니다. 전 세계 부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도 부자 관련 책과 콘텐츠가 넘쳐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사람과 여러분 혹은 저와의 차이를 보면 간단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부자 되는 실천법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아침 만원 버스와 지하철에 시달리며 출퇴근을 합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혼잡함과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 등으로 인해서 하루의 시작부터 진이 빠지고 불쾌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쾌한 아침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이죠. 아주 바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아침에 세운 이 지긋지긋한 지하철 출퇴근 생활을 벗어나겠다는 목표도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왜 아침 출근 시간에 세운 목표, 이 지긋지긋한 출퇴근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삶을 만들겠다라는 이 목표를 잊어버리고 원위치가 될까요?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은 돈입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1일 24시간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에, 자신의 생활에만 말이죠. 그래서 예약 없는 만남은 절대 사절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만든 스케줄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미루지 않습니다. 즉, 취미에 몰두하는 시간이나 가족, 동료,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여러분은 이제부터 오롯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동창이든 지인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컨설팅 비용을 받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또는 도움에 관련된 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시간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냥 무료로 또는 선의로 도움을 주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많고 좋은 일도 하고 싶다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로 도움을 준다 해도 계속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선의라는 것이 굳어진다면 여러분은 친구도 잃고 돈도 잃을지 모릅니다. 친구를 도와준다고 할 시간에 본인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줄을 설 것입니다. 정말 불필요한 낭비하는 시간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시간에 아예 낮잠이라도 잤으면 억울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